물렀어요. 중등부 1학년 사회예요. 2학기 거예요. 8단원부터 시작하죠. 사회와 청소년기의 특징. 너네들에 관련된 거예요. 너네들 생활 패턴은 뻔한 거예요. 여기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소년기 너네들 어떤 거 이런 게다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도덕인가? 전국에 다 방영이 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창피. 다 들려요. 인간의 사회화 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가면 사회 탐구 영역은요, 11개 과목으로 세분화됩니다. 알겠죠? 11개 과목이에요. 괜히 그냥 중등부에선 퉁 쳐서 사회 이러는 거야. 초등부랑 중등부에서는. 그게 11개 과목으로 쫙 분화가 되고요. 각 고등부 그각 사회 과목 11개 선생님들은요, 다른 사회를 갖다 잘 몰라요. 그 선생님들이 학력이 짧아서 몰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지? 중등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겠죠? 사회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전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인간의 특성 보도록 하죠. 인간의 특성은, 동물과 다른 특성은 발달된 지능, 똑똑하죠? 뛰어난 학습 능력,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상징 체계를 사용해요. 상징 체계가 뭐지? 언어, 숫자, 기호 등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수단이 되는 표현 양식 전부예요. 이거를 상징 체계라고 해요. 아, 상징 체계를 사용하는구나. 또 인간의 특성,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뭐냐?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거 통째로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해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뭐라 그래요? 사회적 존재라고 그래요. 사회적 왜?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요. 요 문장을 쓸줄 알아야 돼요. 사회화, 우리 지금 인간의 사회화를 배우는데 사회화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뭐를 생활 양식, 뭐 언어, 규범, 가치관 등을 배워요. 그 사회의 언어, 규범, 가치관 등을 배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화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지? 우리 동네, 이 사회, 그지? 대한민국 사회, 아프리카 사회 다 틀려지겠지? 그지? 사회화의 기능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눴네요. 개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해요. 사회화를 하면 언어, 규범, 가치관을 배우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를 형성해요. 자아가 그러면 규범이 있었네요. 지켜야 될 거를 규범이라고 그러죠. 자아는 다른 사람과 구별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생각을 자아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를 형성해요. 사회 규범과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함으로써 뭐가 돼? 사회화로 모여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딴 거를 배우면, 그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사회화의 기능, 사회적 측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문화가 공유돼요.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요. 다음 세대에 전달하니까 그 사회가 유지가 되죠? 맞아요? 또 문화가 서로 공유해서 서로 발전시키죠, 그죠? 사회화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요. 사회가 발전됩니다. 알겠죠? 사회화 기관이 있네요. 1차 사회화 기관, 2차 사회화 기관이 있어요. 1차 사회화 기관에는, 1차적 사회화 기관에는, 가정과 또래 집단이 있어요. 사회화 기관 볼까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람 아니면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 1차는 자연 발생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1차 사회화 기관. 2차 사회화 기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형식적인 만남이. 1차, 2차로 나눠지네요. 가정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죠? 또래 집단도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학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지? 갔지? 직장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갔지? 대중매체도 뭐, 목적을 가지고, 그지? 선택하잖아, 이런 것들. 그지? 맞아요?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정, 내가 원해서 이 가정에 태어난 건 아니야, 그지?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지? 됐어요. 뭘 배워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 사회화가 이딴 걸 배우는 거라며, 언어, 규범, 가치관 등, 그지? 언어와 예절, 기초적인 생활 방식, 그죠?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학습합니다. 밥 먹는 법, 똥 싸는 법, 이런 거를 배워요, 여기서. 그지? 말하는 법, 그지?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은 비슷한 나이의 친구 집단이에요, 친구 집단이에요. 놀이를 통해 우리는 집단 생활의 규칙, 질서 의식 등을 학습해요. 아, 장난감이 있어. 아, 같이 놀아야 되는구나. 순서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요. 자기만 알다가 집에서는, 그지? 이런 걸 알게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또한대 얻어 터지는구나. 이런 거를 학습하게 돼요. 여기 써 있어요. 청소년기의 사회화에 뭐큰 영향을 미쳐요. 또래 집단 이 밑에 교사용에는 파란 게 돼있네요.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서 소속감하고 안정을 추구해요. 원장님, 가장 싫어하는 거. 이 또래 집단에서 하는 거. 반단합대회. 아씨, 이거 정말 짜증나. 맨날 결석해, 학원을. 반단합대회는 왜 이렇게 자주 한대? 반단합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 하면 학원 빠져야 되니? 말해봐. 빠져야 돼? 올수 있잖아, 시간이. 뭐, 아저씨들처럼 뭐 2차, 3차 가냐, 니네들? 단합대회 한다면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막, 그래? 술도 한잔하지, 그래? 그죠? 너무 싫어요. 2차 사회화 기간을 볼게요. 학교 볼게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뭐를 배워요? 지식, 기술, 규범 등을 배우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공식적으로 배우죠. 또 지속적으로 배우죠.
체계적으로 배우죠. 맞아요? 저런 특징이 있어요. 공식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요. 직장. 우리는 뭘 배워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규범, 행동. 그죠? 지식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배워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배워요. 맞죠? 대중매체.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거 대중매체죠. 많은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대중매체죠.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회와 기관이 뭐냐, 이러면 뭐예요? 대중매체예요. 맞아? 그 다음에 청소년기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기관이 뭐냐, 그러면 또래 집단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 기관이 뭐냐? 가정이에요. 자료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구성원 간의 관계는 친밀한 인격 관계예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비형식적이에요. 맞아요? 가정하고 또래 집단은. 근데 2차 사회화 기관은 형식적인 관계예요. 알겠죠? 중요해요. 형식적 관계요. 가정, 또래 집단, 지역사회. 지역사회. 이것도 뭐예요? 1차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유년기의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고, 2차 사회화 기간은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간이에요. 2차 사회화 기간은 뭐라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어때요? 커지고 있어요. 이걸로만은 안 돼요. 집하고 친구들이랑만 놀아가지고는 어떻게 돼? 현대사회에서 버텨내기가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냥 또래 집단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놀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죠? 공부하라는 거죠? 이거 옛날에 블로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정리해 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정리한 게 많이 있어요. 자, 제 사회화 기관이 1차, 2차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특징들이 있었다. 그죠? 시기별, 유아기, 아동기에는 가정이 가장 주요한 사회화 기관이겠죠. 청소년기에는 너네들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학교도 다니니까 학교도 중요하게 될 거예요. 성인기에는 직장이에요. 그죠? 직장 잘리면 안 되잖아. 아빠가 직장 잘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 뭐라고 그러겠어? 잘했다고 그래?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아빠가 직장 잘리고 집에서 핸드폰 게임만 해. 정말 좋겠지? 그러면 너네도 게임 같이 해, 아빠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약에 그러면 공부해야지 뭐. 아빠 믿었던 아빠가 실패했으니까, 그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쉽죠? 제사회화 볼게요.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활 양식, 지식, 기술, 규범 등을 다시 학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과정이 재사회화예요. 직장에서의 재교육도 재사회화고요. 노인들의 컴퓨터 교육도. 옛날에는 컴퓨터가 필요 없었는데, 요즘 세상에 새로운 사회 환경에 변화하려면 노인들도 컴퓨터를 알아야 되죠? 이것도 뭐에 속한다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제 사회화다. 알겠지요?
제사회화의 중요성. 사회화는 평생 걸쳐 이루어져. 뭐라고? 사회화는 뭐라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객관식의 요말 갖고 장난질 치겠지? 사회화는 뭐라고 뭐 응용이 가능하죠. 급속하게 변동하는 현대사회에서 뭐라고? 급속하게 변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재사회화는 더욱더 중요하대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기존에 습득한 지식이나 생활 양식만으로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쵸? 맞아요?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을 보도록 하죠. 청소년기가 뭐냐? 아동 다음에 성인 사이에 있는 게 청소년이에요. 과도기예요. 뭐라고?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예요.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특징,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띠네 그러잖아. 이때만 그래요. 이거 너네들 특징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너네가 이래. 너네들이 어떻다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대. 불안정한 거요.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래. 심리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만. 심리적으로만이야. 현실적으로 독립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런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심리적으로만 부모한테 개기는 거지, 한마디로. 독립하고자 한대. 심리적, 이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야. 심리적으로, 그지? 심리적으로 부모한테 독립하려고. 부모나 학교 등의 보호를 제약으로 여겨요. 부모나 학교 등의 보호를 뭐라고? 제약으로 여겨요. 불만을 나타내요. 너네들이 그래요. 엄마가, 애야, 이거 먹어라.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마셔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그러면, 싫어. 막 이러잖아, 너네. 그지? 그한 컵에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옆집 아저씨 주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1초 만에 먹는데, 그지? 우리 애는 먹지를 않아요. 그지? 이렇게 몸에 좋은 거를 갖다가 유기농에 완전 프리미엄 특특 좋은 건데, 그지? 불만을 나타내. 너네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마지막 거는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은 해요. 가능. 말귀를 알아는 듣는데 잘못 알아들어. 근데 아직. 가능만 한 거야. 응? 잘한다고 얘기 안 했어.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강해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래 집단이에요. 너네들. 친구들 말은 잘 믿어요. 그죠? 너네들 특징이 뭐라고? 외모 이성 관심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대, 충동적이래요. 심리적으로만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모나 학교의 보호를 제약으로 여겨요. 그리고 불만을 나타내요. 친구들 좋아하고 합리적인 사고는 가능만하다. 알았죠? 합리적인 거.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이러니까 이건 내한테 손해고 뭐 이렇게 다 합리적인 건 돼요. 근데 왜 공부 안 하는지 몰라? 합리적인데.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면서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을 다 찾아봐도 맞는 것 같은데 왜안 하는지 몰라. 왜안 하는 거야 도대체? 자, 청소년기에는 이런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아 정체성. 자아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죠? 자아 정체성. 자신의 고유성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이에요. 자신의 목표와 역할. 뭐라고? 자신의 목표. 목표를 명확히 한 상태예요. 아닌 것 같아, 너네들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목표가 없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건전하고 어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건전해야 돼요. 건전하지 않고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면 안 되겠죠? 삶의 목표를 탐구하고 현재의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대요. 자, 자아 정체성의 형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개인의 특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뭐라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개인의 특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친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지? 또,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들처럼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그지? 상호작용을 해서 꼭 지식 말고 다른 지식 이외의 것도, 그지? 이런 거를 받아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중요한 거야. 원장님은 너네들한테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죠. 목표가 있어야지, 그지?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안 해. 절대 열심히 안 해. 목표가 없는데 뭐 어떻게 열심히 해. 그지? 원장님도 얘기했죠. 요새는 삶의 낙이, 한 2주 됐나? 2주 됐나? 날마다 이 블루베리를 갖다가 목표가 생겼어요. 내년에는 꼭, 이거 어떻게 해야지 걸어도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걸어도 뭔가. 이게 아니다. 이거 요번에 다 만든 거야. 1주, 2주 만에. 이거 내년에는 내가 물 줘가지고 꼭 블루베리를 따 먹어야겠다라는 뭐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으니까 뭐를 하 계획을 세우겠죠? 이걸 하기 위한 계획이 생기겠죠? 그지? 그냥 날마다 요걸 요만큼 보면서 새순이 1mm 자랐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도 이렇게 주고 닦아주고 그지? 뭐 무슨 파리 새끼가 똥 쌌는지 그거 맨날 보는 거예요. 먼지도 다 닦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지? 날마다 이것도 블루베리예요. 이것도 블루베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멀쩡하던 게 하루만 해도 이렇게 폭삭 죽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원장님 뭐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어저께 우리 물고기가 출산을 했어요.
신기하죠? 미치겠다 아주. 이 얘가 났어. 환장하겠지? 유리병에다 빼놨어. 잠깐 사진 찍으려고. 재밌지? 아, 목표는 너네들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지? 계획이 셌을 거예요. 알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장님은 블루베리를 따먹겠다는 신념하에 뭐예요? 블루베리를 심고 흙도 날르고, 그지? 물 날마다 주고 잡초 뽑고 모두 날르고, 저기 솔잎도 원장님이 솔잎을 따느라고 다섯 자루를 갖다가 산에 가서 주워온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또 인터넷으로 흙도 사가지고 흙 날르는 거 봤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어, 안 무거웠어? 100kg도 더 되지 그거, 그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맞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과정이 행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 과정이 재밌냐? 너흙 날리는 거 재밌냐? 솔잎 다섯 자루 줍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블루베리 열릴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따먹는 꿈을 꿔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너네도 공부가 목표가 아니지. 목표가 있으면 공부는 수단일 뿐이지, 그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면 공부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이 블루베리 나무에다 물을 주듯이, 그지? 흙을 바꿔주듯이. 분명히 힘들어요. 그 자체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재미 절대 없는 거야. 힘든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절대 재미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목표가 있으면, 그지? 목표를 1%, 2% 달성해 나가는데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재밌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 요거는 그만 두고.